오늘 아침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뭐 여러 가지 입장도 나오긴 했는데 그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네. 반대한 북한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이 안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30년간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이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금 고도화를 시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네.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은 그동안 네. 많이 언급하셨는데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극단적 친일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친 셈이 된 겁니다. 조금 전 발언은 북한의 핵 위협 보지 않았냐. 이 위협 말고 어떠한 우려가 더 있을 수 있느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비판을 일축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이 와중에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반도에 다시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이 군사동맹체들의 전투기지가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반도의 냉전, 그리고 북에 이은 열전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김과선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그 한미일, 특히 한일 간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한반도에 일본군이 우길기를 들고 진주하는 일까지 이재명 대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미일 연합훈련 한번 한 건데 우길기를 든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다. 이거 너무 지나친 상상 아닙니까? 그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어떻게 보면 뭐 광화문, 우리 어떤 상징적 곳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형식인지 일본은 이제 점령당했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는 굉장히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오늘은 강제 노동이랄지 그다음에 유안부면지 이런 문제 어떤 첨예한 국민적 감정 있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시대와 상황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전술핵이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훈련 자체는 그냥 뭐 전에처럼 탄도미사일을 한번 쏜다랄지 뭐 핵 실험을 한다 그것이 아니고 항만, 뭐 비행장, 군사시설 이거에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어떤 소형화를 마무리됐다. 핵의 소형화, 전술핵 자체는 뭐예요? 그건 같은 동족인 남한에 공격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자유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 걱정은 많이 있죠. 염려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와 상황이 좀 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한미일 동맹 같은 것도 결국 움직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미일 동맹 군사훈련 한번 한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지는 않아요. 또 물론 자유대의 어떤 현재의 헌법에 위반된 어떤 군사를 인정하는 그런 건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향후에서 우리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문제는 뭐예요?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이 사실은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 어떤 훈련과 힘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 한미일 훈련만 가지고도 저렇게 한일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건 맞지 않다. 예.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북한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은 정말로 두려울 수 있거든요.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대표로서 아니면 대권 후보로서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의 설명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주장 사이에 무언가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 기자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한미일 해상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것과 여기까지는 뭐 좋은데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린다라는 것 사이에는 뭔가 인과관계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어째서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뭐 무슨 이제 논리적 완결성 속에서 뭐 저렇게 말씀을 다 나오는데 다 들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제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그 북한의 도발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북한의 도발을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그런 논조였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한미 동맹만큼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을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이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또는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과연 전쟁 범죄 국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평화헌법 체제에서 말하자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경제력으로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나아감으로써 글로벌 일본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군사대국화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다만 저는 북한의 도발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고 저수지에서도 쏘고 바다에서도 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막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쏘고 낮에도 쏘고 밤에도 쏘고 이렇게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여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국민적 역량과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반도 주변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북한이 북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방부랑 합참 또는 대통령실에 의해 가지고 미국 북한의 전투기 150대가 출격을 해가지고 훈련을 했다. 이거 북한 방송이 공개하기 전까지 저희들도 몰랐던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 함이 기술을 돌려가지고 우리 공해상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고 있고 국지전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뭔가 모르지만 심각한 일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고 또 뭐 다투어야 될 내용도 많긴 하지만 이제는 어떤 국민적 역량, 국민적 지혜
또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 국력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반도 주변에서 격화되고 있는 도발을 톤다운 시키고 국지전까지 예상되는 이러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들을 머리를 좀 맞대서 내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좀 없애는 이러한 역할에 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과 별개로 이제는 한 목소리로 좀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인데.